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오순절 셋째 날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승리하셨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마감하면서 우리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고 함께 하루를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빌립보서 1장 3절로 11절의 본문으로 기도의 현실적인 유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야말로 옥중 서신이죠.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서라고들 부릅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빌립보 교우들을 기억할 때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또한 빌립보서는 감사의 서신서라고 합니다. 그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들은 기억할 때마다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고 기도 가운데 늘 영적인 소통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의 기쁨이요 무엇보다 우리 주님의 기쁨이십니다. 저의 감사이며 무엇보다 우리 주님의 감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막연한 현실이고 때로는 광야 같을지라도 오늘 어떠한 일을 경험했을지라도 기도를 통해 주시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우리는 비로소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니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께로 가고 싶어하고 무릎 꿇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니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감사는 하늘의 언어라고 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감사하게 됩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4절,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기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하늘이 주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고 싶은 사람, 그리운 사람을 만나면 기쁜 것처럼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비로소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면 기도할 때 확신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을 믿고 감사하게 되는 확신이 오게 됩니다. 이 컨빅션은 인간적인 확신이 아닙니다. 세상의 교훈이 주는, 경험해 주는 확신이 아닙니다. 하늘이 주는 디바인 컨빅션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내게 오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내 등 뒤에 늘 계셔 라고 하는 성령의 동행하심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기도할 때 기도하면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오늘 1장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비로소 악한 것과 미혹적인 것으로부터 떠나게 되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되며 듣지 않고 들려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인 지혜가 생기고 분별력이 생깁니다. 오늘 하루를 살 동안도 얼마나 많은 미혹이 많습니까? 그때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감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확신이 생깁니다. 네 번째로 분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한 날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10분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더 기도의 양을 늘리셔서 십자가 앞에 나가십시오. 혹은 침상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잠을 청해 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Thank you.